안녕하세요. 호대닭이에요. 앞에 놓은 건 절임 배추예요. 맛있는 배추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맘때 김장 입질을 해놓으면 여름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김장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지금 김치 맛나게 담아볼게요. 대파 쫑쫑 쓸고요. 쪽파도 쫑쫑 썰어서 이렇게 무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김장김치를 이제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건 여름에 먹을 김장김치거든요. 그래서 젓갈은 많이 안 넣고 이런 재료들만 넣어서 시원하게 담을 거예요. 사과, 배, 양파, 무 갈은 거예요. 생강하고 마늘, 멸치 액젓 종이컵으로 4개, 새우젓 종이컵으로 3개, 꿀 종이컵으로 2개. 이거는 찹쌀풀이에요. 김치 육수 써서 찹쌀풀 쓴 거예요.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12개. 그래서 먼저 이제 양념을 칠해요. 지금 이렇게 버무려서 여름에 맛있게 먹을 거라서 김치를 너무 짜게는 담지 마세요. 배추가 지금 겨울 배추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맘때 담아놓으면 여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춧가루 넣고 양념을 치대놓은 다음에 이렇게 30분 정도 놔두세요. 그래야지 고춧가루가 빨갛게 개져요. 지금 나오는 배추는 절임 배추는 겨울 배추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김치 하려고 하면 이제 배추가 물이 많고 맛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지금 배추가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 저장용 배추로 김치 해놓으면 지금 해놓으면 짜지 않고 지금 딱 먹었을 때 아 먹기 좋네 그렇게 담가 놓으시면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추가 달고 맛있으니까 지금 요맘때 담가 놓으면 여름 내에 김치 안 담그고 맛있는 김치 먹을 수 있거든요. 한번 번거로워도 지금 이렇게 담가 놓으면 아주 좋아요. 여름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김장김치 한번 제 영상 보시고 담아보세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눌러주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